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와서 오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특징적인 이슈가 됐던 종목을 오늘 확인을 해보면서 이 종목 기대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이 종목의 플러스 여러분들에게 대안주 두 개까지 제시하는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의 길건우 FC와 함께하겠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기대해도 괜찮을지 두 분이 꼽으신 종목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의 한 줄평까지 함께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역시 더 간다,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두 분이 모두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한 분의 의견. 이제 꾸안꾸는 그만. 꾸민 듯안 꾸민 듯 꾸미는 이런 거 그만 마스크를 벗고 이제 더 화장을 할 때다. 이런 것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클리오 더갈수 있다라는 의견. 그리고 중국향 매출에 좀 주목하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자, 클리오 과연 오늘 어떤 더 상승 모멘텀이 있을지,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클리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꾸안꾸 누구십니까? 뭐 예상은 됩니다만. 네, 김민수 대표님이. 네. 아, 꾸안꾸가 이제 그만이다. 이러면서 화장품 두주를 좀 살펴봐야 되나요? 네, 그냥 약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저희 좋습니다. 세대는 이런 걸로 표현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근데 좋습니다. 어제 또 나왔던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하나를 보다 보니까 네. 화장품 수출이 4월 달 같은 경우 역대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보여주던 4월 달의 수출 동향과는 거의 두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그런가요? 수출이 잘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먼저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대표적인 섹터이고, 그렇죠. 거기다가 그 사이 좀 구조조정을 잘했던 대표적인 업체 아모레퍼시픽이죠.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실적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대표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어떤 업황 관련된 판단을 할수 있는 대표적인 또 지표나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1분기 클리오 같은 경우 대표적인 색조 화장품을 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증권사 반응들은 2분기부터는 증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속도가 과거보다는 좀더 빨라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하반기에 대한 자신감이 돋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 온라인 중심으로 채널 강화돼 있고 또 해외 중심에 대한 매출 회복세가 뚜렷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조금 있다가 연구원께서 얘기하실 중국 관련된 사업 매출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보게 되면 보통 클리오가 지금 일본 쪽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잘 나가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초과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중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는 상황으로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한 149억 정도. 그래서 작년에 기저효과와 함께 한14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수준보다도 훨씬 좋은 쪽에 초과된 실적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코로나19 때 이전보다도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의미하는 바가 좀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클리오 매출이나 뭐 수출 쪽에 눈에 띄는 성적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클리오가 어제 급등했습니다. 어제도 6% 넘게 급등하면서 23,150원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외국인 기관이 함께 동반 강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클리오가 한번 시세를 분출했는데 자,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뭐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중국향 매출도 좋다. 이것을 주목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길건우 FC께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뭐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중국향 매출이 이제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뭐 수치상으로는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전년 동기 대비하면 167%가 성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도 아까 매출 얘기하셨는데 그나마 이제 온라인 쪽 판매가 호조를 이루면서 뭐 오프라인 부진을 조금 상쇄를 하는 정도가 보였고요. 매출 비중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이랑 일본이 어느 정도는 살아나줘야 절반 이상의 매출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뭐 매출 성장세가 눈에 띄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뭐 보자라고 하면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건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나야지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회사의 영업이익 자체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이랑 일본이 살아나기 시작했으니 네. 뭐 우리나라 매출도 좀 있으면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괜찮은 수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면세점 글로벌향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 그래도 3%로 플러스로 이제 돌아섰다라고 이제 시작이다. 라는 것들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온라인은 또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뭐 전년 동기 대비하면 17% 정도 성장을 했고요. 뭐 전반적으로 올해 매출 성장세를 본다라고 하면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 84%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19년도 매출을 초과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제 코로나가 조금 회복이 되면서 마스크를 벗으면 색조 화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화장을 안 하는 게 대부분이어가지고 마스크 때문에 근데 이게 벗게 되면 이제 그동안 안 했던 거 다 만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는 2분기는 이제 회복세로 돌아서는 거고 실질적인 매출은 이제 3분기, 4분기 때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이 그래도 괜찮은 시기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모두 이제 클리오에 대해서 뭐 일본, 중국 쪽의 매출이나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다가 더 이제 우리가 앞서서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해봤을 때 미국도 이제 마스크를 백신 접종자들은 네. 마스크를 벗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뭐 그런 이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겠죠. 그렇게 되면 클리오 이 색조 화장의 강세를 보이고 특화되어 있는 클리오가 또 좋은 주가 상승, 매출 상승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두 분이 주셨습니다.